안녕하세요. 생방송 뷰 김예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웅입니다. 지웅씨, 혹시 진실게임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럼요. 학교 다닐 때나 뭐 MT 가서 이렇게 진실게임 막 하죠. 그래요. 진실게임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서 돌아가면서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맞는 진실을 얘기하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뭐 말을 못하면 이제 뭐 벌칙, 맞아요. 뭐 벌주를 마시거나. 맞아요. 그런 네. 벌칙을 하죠. 제가 그렇게 이 진실게임을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아니 갑자기 한 해가 끝나가니까 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마음속에만 담아뒀던 그런 진심과 진실들을 좀 전하면 좋겠다 싶어서요. 굳이 전해야 할까요? 진실을 그냥 묻어둔 거 그대로 두면 안 될까요? 아니 네. 지웅 씨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아이고 예, 그럼 나중에 따로 하도록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뭐 진심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봐도 좋을 것 같은데 연말이고 사실 우리가 예, 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긴 힘들다 하시면 오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올해가 가기 전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문자 메시지 받아볼게요. 그렇죠. 뭐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또 연인에게 뭐 친구, 부모님 누구든 좋습니다. 뭐 꼭 굳이 큰 진실이 아니어도 작은 사소한 일, 뭐 아니면 고마웠던 일, 하지 못했던 말들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친구야 미안하다. 그 마지막에 남았던 그 참치 뱃살 한 조각 내가 먹었어. 뭐 사실은 나였어. 네. 이런 거. 선배님 책상에 있던 초콜릿 제가 먹었다. 뭐 이런 거. 아 그게 거기? 네. 아 그랬군요. 자,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샵 1991번,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추첨 통해서 농가 레스토랑 식사권, 제과 선물 세트, 또 피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 근데 진실 게임을 하려면은 사실은 그 분위기가 일단 딱 마련이 돼야 속에 있는 진실도 이렇게 슥 다 꺼내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와인 한잔 하면서 진실 게임 하면은 정말 분위기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와인이 있으면 좀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겠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연말 뭐 파티 겸해서 와인 파티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요. 네. 자 그럼 모든 분들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인을 마시는 방법부터 뭐 와인 매너 그리고 보관 방법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포도주를 사랑하는 유럽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인 없는 식탁은 태양 없는 세상과 같다. 영롱한 빛 속에 달콤하고 신선한 향을 품은 술. 식탁 위로 낭만을 선사하는 와인은 조화로운 음식과 함께 했을 때 진정한 빛을 발합니다. 알면 알수록 더욱 맛있는 와인,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에 파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는 와인 파티로 정했습니다. 와인과 함께 하면 좋을 만한 메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은 와인과 함께 하면 잘 어울릴 만한 메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소주엔 삼겹살, 맥주엔 치킨, 술에는 찰떡궁합 자랑하는 안주가 있기 마련인데요. 와인에 어울리는 요리는 무엇일까요? 왕도엘 와인 전문가와 알아봅니다. 제가 와인 파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와인하고 잘 어울리는 음식 하면 보통 뭐 스테이크 아니면 치즈 요 정도 떠올리거든요. 네. 근데 좀 더 다양한 좀 메뉴가 없을까 네. 맞습니다. 네. 근래에는 그렇게 좀 막 이렇게 무거운 안주보다는 좀 가벼운 안주들을 선호해요. 다양한 색색의 야채들 그리고 뭐 또 역시 전통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뭐 치즈나 뭐 소세지 고기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육류와 채소를 적절하게 곁들여서 안주를 만든다고 하면은 아주 파티 안주로는 와인 안주로는 뭐 파티에 쓰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인과 음식의 조화를 표현하는 말, 마리아주는 프랑스어로 결혼을 의미합니다. 근사한 와인과 맛있는 요리가 완벽하게 어우러질 때, 마치 행복한 결혼처럼 최고의 즐거움을 선물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우러 왔잖아요. 네. 오늘 배워볼 메뉴는 어떤 메뉴일까요? 굉장히 뭐 구하기도 쉽고 우리가 조리하기도 쉬운 돼지 목살. 목살. 돼지 목살. 뭐 소금 후추 간 해서 그 우리 로즈마리 허브를 좀 곁들여서 구우면 일반적으로 한식에서 먹는 거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에
음식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겨울철에 좀 부족하기 쉬운 그 다양한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는 색색의 야채를 곁들인 샐러드 이런 것들이면 최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리 아픈 요리법은 넣어두고 냉장고 속 채소를 꺼내주세요. 파프리카, 토마토, 양파, 색색의 채소를 적당한 크기로 썰고 식초와 올리브오일로 버무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끝났어요. 간단하죠? 식초, 오일만 있으면 끝이네요. 다채로운 색이 눈을 사로잡고 한데 어우러진 채소의 향은 식욕을 자극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호에 맞는 치즈와 견과류만 더해주면 새콤달콤 샐러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고기를 활용한 와인과 어울리는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살을 한번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뭐 가능하시면 뭐 또 소고기도 꼭 우리가 뭐 비싼 안심이나 등심 아니더라도 우리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뭐 부분을 해서 구해서 한번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하면 빠질 수 없는 스테이크 요리도 어렵지 않습니다. 소금, 후추, 올리브유, 그리고 허브잎으로 밑간을 한 고기와 여러 가지 채소를 함께 올려줍니다. 마늘과 양파하고 피면만 살짝 익으면 올리면 끝! 그렇죠. 이제 그대로 와인과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고기를 좋아하나 봐요. 네. 이 향이 정말 저를 너무너무 자극시키는데 네. 와인하고 빨리 맛보고 싶은데요. 네, 그럼 얼른 구워지라고. 네, 빨리 구워져라. 샐러드와 마찬가지로 사이즈 채소는 냉장고 사정에 맞게 그날그날 바꿔주면 됩니다. 지글지글 맛있게 익어가는 소리에 감탄하는 사이 스테이크 완성입니다. 냉장고 속 재료만으로 뚝딱 만들어내는 와인 안주 생각보다 훨씬 간단했는데요. 샐러드, 스테이크, 목살 구이까지 고급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와인 한상입니다. 한상 차려진 게 소고기, 돼지고기, 샐러드, 그 안에 다양한 채소들, 그리고 치즈까지 있고요. 굴, 지금 딱이잖아요. 그렇죠. 한창 우리가 다 즐겨 먹는 메뉴들인데 네. 잘 와인과 잘 어울리죠? 네, 지금 한참 굴철이 다가오는데 예, 굴과 화이트 와인, 또 신선한 샐러드와 화이트 와인 잘 어울리고요. 또 뭐 돼지고기, 목살, 구이 또는 뭐 스테이크, 뭐 육류 요리는 레드 와인하고 아주 잘 어울립니다. 네. 일단 가볍게 그러면 샐러드부터 먼저 마셔볼게요. 예, 예, 예. 진짜 치즈하고 채소가 같이 있어서 와인과 요리에 절대적인 원칙은 없습니다. 음식을 즐기는 사람의 입맛이 가장 중요한데요. 기름진 요리엔 가벼운 레드 와인, 담백한 요리엔 화이트 와인. 기본적인 맛의 조화를 기억해두면 성공적인 마리아주를 선보일 수 있겠죠. 맛있는 음식을 살짝 머금고 맛보는 와인 한 모금. 두 가지 맛이 한데 어우러져 이상적인 맛을 냅니다. 확실히요. 와인만 마셨을 때의 느낌보다는 고기를 먹고 났을 때의 그 입안을 와인이 한결 좀 부드럽게 해주는 느낌? 그러니까 네. 와인만 마시면 좀 와인 향이 강하잖아요. 네. 고기하고 함께 먹으니까 같이 어울려져서 서로 부드러워지는 느낌이에요. 와인이 싫어하는 다섯 가지 빛, 열, 변화, 산소, 냄새를 기억하세요. 일정한 온도에서 코르크 마개가 마르지 않도록 눕혀서 보관해야 맛있는 와인을 즐길 수 있습니다. 와인잔은 물기를 세척한 후 걸어두거나 바닥에 수건을 깔고 뒤집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해지는 때에는 남은 와인에 계피 또는 사과, 오렌지 등을 넣어서 따뜻하게 해서 드시면 감기 예방에 좋고요. 그리고 또 욕조에 물을 받아서 피부에 좋도록 목욕을 즐기셔도 좋고요. 네. 제대로 알기 전에는 한없이 멀게만 느껴졌던 와인. 고급스러운 분위기도 격식 있는 옷차림도 필요 없습니다. 마트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한 와인도 좋은 사람, 맛있는 음식과 함께하는 순간 최고의 와인이 됩니다. 뭐 최고의 와인도 있지만 역시 좋은 사람하고 이 추운 연말에 와인 한잔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옆에 있잖아요. 그럼요. 연말이라고 친구들만 만나지 말고요. 그렇죠. 애인만 만나지 말고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연말 파티 따뜻하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요리,
그리고 한 잔의 와인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잔을 부딪히며 기분 좋은 이야기가 오가는 식탁. 찰나의 기쁨은 가슴 속에 오래오래 남을 겁니다. 이번 연말엔 가족과 함께 맛있는 여유를 즐기는 건 어떠세요? 네, 와인과 잘 어울리는 음식, 또 와인 마시는 법 이런 거 배웠으니까 네. 이제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 뭐 가족들하고 날짜 잡을 일만 남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함께 와인을 마시면서 진실 게임을 하는 네, 뭐 행복하고 따뜻한 그런 연말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요 볼거리, 체험거리, 먹을거리가 아주아주 가득한 문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곳에 가면은 사격도 해보고요. 네. 또 이 카트레이싱도 해보고 또 이 문경의 별미인 약돌돼지까지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돼지요? 약돌돼지 네. 궁금하시죠? 네. 네. 지금 빨리 확인하러 가보시죠. 아, 우리가 부산에서 문경까지 왔어요? 이번 여행은 문경이지? 문경! 근데 문경이 문경세계 이런 것만 알잖아, 사람들이. 근데 문경에는 정말 많은 체험거리들이 있대. 정말? 오작교를 건너 도착한 곳은 문경의 대표적인 드라마 세트장입니다. 저기 모노레 보이죠, 모노레. 진짜 이거 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트장으로 갑니다. 사극 촬영장 고구려궁 신라궁 산위에 8,000평 있어요. 고맙습니다. 이야, 오, 이야. 오, 많이 탄다. 모노레일을 타고 약 15분간 올라가면 고구려궁과 신라궁 세트장이 있는 1촬영장에 도착하는데요. 2촬영장과 3촬영장도 모두 연결돼서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세트야? 실제 사극 드라마의 세트장으로 이용되는 이곳은 역사적인 고증을 바탕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저기 봐봐. 뭐 죄를 많이 지었나 봐요. 무슨 죄를 지으셨길래. 오! 와, 줄리트. 이거 안 아플 것 같은데? 이거 안 아플 것 같은데? 빠져보자. 빠져보자. 나 어떡해.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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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 오! 잠깐만. 레디. 와, 이거 진짜 과학적이다. 말 한번 잘못 꺼냈다가 된통은 나 석훈 VJ. 되게 넓대요. 안쪽도 가보자요. 야, 이분을 넘어가면 이제 바로 성 밖을 나가서 이제 마을인가 봐. 와, 진짜 민속촌인 것 같다. 또 이런 데서 막 칼싸움도 하고 막. 붕붕 날아다니네. 성내 마을을 누비며 배우들이 금방이라도 와이어 액션을 펼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초가집부터 양반집까지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드라마 세트장. 근데 진짜 좋은 게 많다. 둘러보기만 하는 얌전한 구경은 끝났다. 이젠 체험하며 몸을 움직일 차례. 문경에서 만난 그 첫 번째 액티비티는? 오, 소리 들려, 형? 어? 총소리 아니야? 오, 여기가 문경 사격장이야. 오, 야, 여기가 사격장이구나. 얘는 어떤 사격장인가요, 여기는? 클레이 사격장. 클레이 사격장. 강강 클레이 사격장입니다. 아, 저희도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처음 오시는 분들도 저희가 1대1로 다 코치가 붙으니까 가능하십니다. 산탄입니다, 산탄. 산탄. 300알 이상 나가요. 조만한 알비가 300알 이상 나가요. 그건 다 맞추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감이 좀 있어야 돼요. 클레이 사격은 산탄총을 이용해 움직이는 표적을 쏘아 맞추는 스포츠인데요. 과연 두 사람 중 누가 더 많이 맞출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에. 오. 처음이시죠? 예, 클레이 처음입니다. 이때 발목으로 덮으세요. 아, 이 모양대로. 아라고 신호를 주셔야지 저희가 그 소리를 듣고 덮치를 뛰어드릴 거예요. 오, 어려운데 이거. 오, 자세가 이게 힘든데요? 몸이 좋으신데. 아, 그래요? 더 무거운데? 장난기 가득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진지함으로 무장한 석훈 VJ! 아! 쐈다! 저기 맞췄어! 하나 맞췄어! 집중력은 처음 맞춘 하나로 끝! 허공에 총알 뿌리고 있는 석훈 VJ! 10발 정도 맞춰야지 그게 기본이 되는 건데 거의 못 맞췄어. 네, 10발을 맞췄지 못했어.
어려운데? 와. 이렇게 내가 만발 사수야, 만발 사수. 네. 허리 힘으로 왔다 갔다 하다, 허리 힘으로. 허리 살 숙여야 돼. 허리를 이렇게 기대야 되는가요? 네, 꽉 눌러야 돼. 선생님, 논이랑 총대로 직선이 되게. 팔, 팔로 들지 마시고, 네. 허리 힘으로 왔다 갔다 하다, 허리 힘으로. 아. 아, 이제 감자 왔어. 진짜? 벌써 감자 왔어. 아! 높아요, 손이 살짝 높아요. 아! 계속 쏴보지만 표정 맞추기가 영 쉽지만은 않은 영민 VJ. 오, 그때! 맞췄어. 오, 정말? 시원하게 깨지는 접시! 오, 시원시원, 속이 좀 시원해.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아. 잘 맞췄으면 좀 더 좋았을 뻔했대. 형, 문경에서 유명한 음식이 뭔지 알아? 유명한 음식? 어. 약돌돼지 들어봤어요? 약돌돼지? 어. 왜 약돌돼지야? 모르겠어. 약돌돼지가 뭔지 모르겠어. 나도 들어는 많이 봤는데 근데 유명하다니까 와서 먹어봐야지. 그렇지. 와. 왜 문경 약돌돼지예요? 아, 문경 약돌돼지는 문경에서 그 거정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돌을 갈아서 돼지하고 돼지 사료에 섞어서 이렇게 내게 하는 거. 와. 드디어 문경에서 약돌돼지를 선홍빛의 신선함 자랑하는 돼지고기 달궈진 불판 위에 얹어주면 어우 고기 굽는 소리 예술 노릇노릇 맛있게 익어가는 약돌돼지 일반 돼지하고 정말 맛이 다를까요? 뭔가 육즙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탱탱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 말 없이 먹기만 하는 석훈 VJ 어우 그만 먹고 말 좀 해봐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자 오래 기다렸다 촬영 내내 냄새만 맡아야 했던 영민 VJ 기다렸다는 듯이 연속 두 점 먹어주는데요 맛은요? 되게 쫀득쫀득해 보이다 식감이 되게 좋아 내가 끝이 아니라 형 밥을 먹을 수 있었고 볶음밥 와 이 정도면 진짜 고문이다 고문 고소한 돼지 기름에 김치와 밥 그리고 김만 넣고 비빈 볶음밥 맛있겠다 오. 아, 우리가 할 게 진짜 많네 다이나믹 때 응. 와 이게 무슨 소리야 우와 그거야 그거야 카트 카트 오 재밌겠다 와 타볼래? 이거구나 보호장구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우와 이렇게 앉아서 앞으로 갈 때 쓰는 엑셀 페달이고요 네. 왼쪽이 멈출 때 쓰는 브레이크 페달이고요 아 똑같네요 차랑 네 자 카트계에 살아있는 전설 1번 레일 윤영민 떠오르는 신의 2번 레일 최석훈 두 사람의 숨막히는 승부가 시작됐다 평균 나이 38.5세의 두 사람 트럭 위를 지배한다 재밌어 모르고 신나게 달리는 두 VJ 두 VJ의 승부 과연 그 결과는? 아 졌어 진짜 재밌다 근데 어? 어 와 다른 사람 탈 때 몰랐는데 막상 타고 나니까 이게 쫙 낮게 가잖아 약간 스피드가 느껴져 아 잠깐만 아우 엉덩이 꼈어 어. 와 재밌는 것 같아. 와, 재밌다. 와. 아, 나 근데 이거 왜 한 거야? 나 재미를 진짜 못 맞추겠다. 야, 이거 있어. 야, 이거 있어. 아, 저는 문경 하면 문경 세제만 떠올렸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즐길 거리가 많았군요. 특히나 그 약돌돼지 부분에서 저는 보다가 거의 뭐 화면 속으로 들어갈 뻔했고요. 그러니까. 문경, 약돌돼지를 딱 먹고 카트라이더를 탁 이거를. 카트레이싱. 네. 네, 트레이싱 하면 너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가서 이제
딱 사격, 클레이 사격 딱 하면 되고 또 아이들은 함께 카트레이싱 하면은 미래에 또 슈마허를 이 카트레이싱장에서 만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네. 아이들이랑 같이 가면 아이들의 꿈도 또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겠죠. 그렇죠. 네. 네. 임재우 아나운서는 어렸을 때 꿈이 아나운서였어요? 저는 사실 중학교 때까지도 저 꿈이 가수였어요. 가수? 네, 제가 또 중학교 때 그 밴드 보컬 활동을 했거든요. 오, 네. 그랬구나. 훌륭한 가수가 될 수 있었는데. 네, 네, 청소년 시절은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참 행복하고 즐거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른이 되고 난 이후에는 항상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꿈 같은 시절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저는 그런데 지난주에 주말에 그런 꿈 같은 시절로 잠깐 갔다 왔습니다. 오, 그래요? 네, 지난 주말에 우리 전주 MBC에서 제2회 청소년 창작음악 축전 전주 악동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음악과 함께 사랑에 빠진 청소년들의 무대, 열정적인 무대를 제가 보고 왔거든요. 네. 여러분도 함께 보시죠. 주체할 수 없는 끼를 감출 수 없는 청소년들이여 모두 모여라. 춤과 노래 그대들을 위한 무대가 여기 있어이다. 저희 틈의 노래를 알리고 싶어서 저희가 공연이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신청 기간이 가까운 게 이거 전주학동이더라고요. 무대에 서는 게 작은 꿈이었던 주인공들을 위해 마련된 제2회 청소년 창작음악축전 전주악동 경연대회. 그 뜨거웠던 현장 속으로 고고고. 지난 토요일 전주 MBC 방송국에 다양한 장르의 음악 소리가 하루 종일 울려 퍼졌다. 연습했던 그대로 리허설에 임하는 주인공들 모두가 음악이 좋아 이 자리까지 온 전국의 청소년들이다. 행여 긴장해서 실력 발휘를 못하면 어쩌나 리허설 현장도 빼놓지 않고 카메라에 담는다. 이번 대회는 전주 청소년 음악 축제인데요. 그 타이틀을 전주 악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전라북도의 청소년들이 음악적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무대입니다. 치열한 예선을 뚫고 당당하게 본선에 오른 8팀의 악동들. 기다리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떨리기는 마찬가지다. 기타줄도 단단히 조이고 기억들을 더듬어가며 리허설에 임하는데 작년에 참여하게 돼서 입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한다는 소리 듣고 고등학교 마지막이니까 좋은 경험 만들고 가려고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경연에 앞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곳은 바로 출연자 대기실. 리허설 때 찍은 영상을 보며 다시 한번 심기일전 마지막 점검에 나선다. 쿠크잖아. 어차피 쿠크송으로 만든 거니까. 그 전에는 너에게 연락을 하려고 할 때 막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탁. 그 어느 때보다 파트너와의 호흡이 중요한 자리. 가사 하나, 박자 하나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며 집중 또 집중. 리허설 하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 그리고 조금 연습할 때랑 달랐던 거랑 긴장해서 조금 틀어지는 부분들 잡아주고 하는 거죠. 오직 연습만이 오늘의 승리를 이끌 것이다. 리허설도 실전처럼 그동안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참가자들은 또 한 번 집중해본다.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5일 내내 하고 주말에 또 하고 하루 평균 5-6시간 주말에는 하루 종일. 큰 무대여가지고 약간 긴장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즐길 수 있는 무대인 것 같아요. 네. 실수 안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후회 없는 무대 즐기고 오겠습니다. 긴장하고 있을 아이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들이 나섰다. 아들 응원하러 왔어요. 청소년 가요제에 있다고 해가지고 네, 같이 보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도 나와가지고 겸사겸사 보러 왔어요. 같은 시각 한치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다는 굳은 의지로 심사 기준과 점수표를 꼼꼼히 체크하는 심사위원석. 어떤 심사평들을 내놓게 될지 보는 사람이 더 떨린다. 청소년 창작과 축제니까 또 네. 창작성을 가장 중요시하겠고요. 네. 그리고 작품성 그리고 전달력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성 이렇게 네 문장으로 나눠서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무대가 시작됐다. 많은 분들께서 또 밴드도 오셨고 네. 네, 오늘 정말 좀 다양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을 네, 무대로 또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제2회 청소년 음악 축전 전주 악동으로 특집 공개 방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무대 가로패드의 무대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어쩜 그렇게 강심장들인지 전교생 4명을 대표해서 나왔다는 중학생 순진남들 심사위원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무대에 설 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주인공들 무주에서 2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전주까지 왔다는 참가자 실력 발휘에 들어가자 심사위원들 바쁘다 바빠 본선 무대 중간에 펼쳐진 전라북도 대표 밴드의 무대 후배들에겐 담고 싶은 자랑스런 선배들의 모습이다 저희 때하고는 또 다르게 너무 다들 잘하는 것 같고요 창작곡도 요즘 그 어른들 못지않게 너무 다 잘하는 것 같아서 네, 부럽습니다 한편으로 악동들을 응원하기 위해 온 또 한 명의 초대 손님 오늘 이 무대가 청소년 창작음악 축전 전주 악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자신의 그러니까 기성곡을 편곡한 곡도 있지만 네. 자신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으로 무대에 섰단 말이에요 이 무대를 지켜보면서 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중고등학생 때부터 음악을 시작을 했었고 네. 그때부터 좋아해서 아까 저도 이제 뒤에서 잠깐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걸 들어봤는데 네. 참 다양하고 지금도 정말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마음껏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참 뭐 좋게 바라봤고요 분위기를 또 올려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밝은 노래만 준비했습니다 I Feel You라는 곡 처음으로 전해드립니다 군 제대 후 늦은 나이에 행복해지는 일을 하고 싶어 음악을 시작했다는 가수 홍대광 어쩌면 참가자들이 담고 싶은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이제만 무언가 만들어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 시기에 좋아하는 게 있다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순수했던 마음 잃지 않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한번 진짜 부서져라 끝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8팀의 열띤 경연이 모두 끝나고 시상식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 음악이라는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한 무대가 행복했던 날이다 드디어 오늘의 히어로 대상이 발표됐다 멀리 무주에서 기타 하나 둘러매고 경연장을 찾았다는 무주 설천고등학교 박기현 학생 장하다 좋은 팀, 멋있는 팀 많이 만나서 경쟁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좋은 음악 많이 듣고 휴먼스 보고 홍대방 보니까 진짜 정말 좋은 경험이 됐어요 급작스럽게 준비해서 왔는데 이렇게 대상도 주시고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청춘은 우리의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고 했던가?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 숨 쉬는 게 행복하다는 청소년들 현재를 즐길 줄 아는 미래가 있는 청소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모습만 봐도 정말 기분이 막 좋아지는데요. 그쵸? 그 현장에 직접 있었다면 그 에너지가 제대로 전해왔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열정이 참 멋집니다. 네. 아, 저도 뭐 한때 이렇게 가수를 꿈꿔왔던 사람으로서 우리 어린 친구들의 저런 열정적인 무대 또 창의적인 그런 무대들을 보니까 참 대단하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고 참 부럽더라고요. 그 네. 꿈을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결과를 떠나서 우리 청소년들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은 재능을 갖고 있다는 걸 보니까 참 기분이 좋은데요. 네. 이 좋은 에너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뷰와 함께하고 계신 시각 지금 6시 38분입니다. 생방송 뷰 오늘은 여러분과 저희가 진실 게임을 좀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문자 메시지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8639님, 친구야 1년 진짜 고마웠어. 1위 공고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1년 동안 진짜 고마웠다는 고마움의 마음 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밝혀주셨고요. 네. 또 5979님, 귀여워요. 군산 서해초 김세은 좋아한다. 이렇게 수줍은 고백을 또 방송을 통해서. 아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요. 예. 또 직접 이 세은 친구한테도 직접 전하는 것도 또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또 8141님, 아 친구야 미안. 사실 그 네 옷의 치약은 내가 묻힌 거란다. 껌인 줄 알았지? 이렇게 약간 약 올리는 듯이 네. 문자를 주셨어요. 치약은 다 지워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5420님. 40년 넘게 나의 벗이 되어준 숙이야. 이 2시간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만 언제나 그립고 보고 싶고 사랑한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40년 넘게 이렇게 같이 결혼 생활을 했는데도 뭔가 되게 신혼 같고 막 만난 연인 같고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네, 이런 진심들은 아주 자주자주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3332님. 아이고 여보 미안. 지난 여름에 당신 차 사실 내가 주차하다가 기둥에 박은 거야. 어떡해요. 어떡하죠 이거? 진짜 지금까지 네. 정말 몰랐다면 아주 큰 고백이고 큰 진실을 밝힌 건데. 네. 근데 용기 내서 이렇게 진실을 밝혔으니까 네.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시간이 네. 많이 지났으니까 또 용서하기가 쉬워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그럼요. 하고요. 예, 예. 네. 아, 그리고 8677님. 저는 56세인데요. 중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사실 창피해서 말을 못 했는데 이제 떳떳하게 얘기하려고요. 나도 학교 다닙니다! 라고. 이거는 자랑스러운 일이고. 축하드릴 멋진 일이고. 일입니다. 네. 진짜 멋진 일이죠.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자, 올해 이제 한 해 마무리 되어가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여러분의 진심, 속마음 그렇습니다.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싶으신 것들 문자 메시지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네. 샵1991번, 샵1991번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이 지금 56세 중학생이십니다. 지금 연결돼 있나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남문시 삼에 사는데요. 네. 정영순님. 네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용기를 내서 방송을 통해서 고백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네, 처음에는 어떻게 계기가 돼서 학교에 다니게 되신 거예요? 배우고 싶은 열망이 항상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친구를 만나서 친구 먼저, 지금 전화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친구를 만나서 같이 학교를 가게 됐다. 맞나요? 네네네. 네, 네. 수화기를 조금만 가까이 써주시면 더 잘 들릴 것 같은데요. 네. 그 뭐 지금 그러면 학교를 다니고 계신데 그 어떤 과목이 가장 재밌고 어떤 과목이 제일 싫은가요? 국어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국어? 수학이 어려운 것 같고. 수학이 제일 어렵고요. 저랑 네네. 비슷하시네요. 저도 조금 그랬거든요. 예. 네. 그 혹시 뭐 담임 선생님이 지금 계신가요? 네네. 담임 선생님이 혹시 그 우리 정영순 어머님보다 나이가 어리시진 않고요? 아니요, 많죠. 더 많으시고. 네네. 이번 이 방송을 통해서 혹시 선생님께 한 말씀 전하면 어떨까요?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하죠. 선생님 자꾸 권유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저도 마음속에서 항상 망설였었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이 자꾸 꺼지고 연락해서 꼭 나와야 된다고 해서 다니게 돼서 저희 담임선생님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네. 굉장히 망설였는데 통해서, 네. 네.
기회를 통해서. 선생님한테 네.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예, 네. 예. 막 그러니까 망설이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계속 챙겨주시고 연락도 주셔서 네네. 고맙다고 하십니다. 아, 뭐 부끄러워할 일 아니고요. 정말 멋진 그럼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네, 네. 네, 앞으로도 학교생활 즐겁게 하시고요. 네. 네. 네, 앞으로 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네. 네. 재미난 공부 계속 하셨으면 예. 좋겠네요. 수학도 꼭 예,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참 진짜 대단한 용기 있는 고백이고 이제 그럼요. 뭐 친구분들, 가족분들 다 알게 된 거잖아요. 네, 그만큼 더 열심히 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화이팅. 예. 자, 이분을 뵈니까 이제 뭐 공부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저 네. 떠오르는 딱 이 멋진 여성상이 있는데. 어? 신사임당. 어, 그렇죠. 멋진 네. 여성상. 네. 멋진 이 신사임당이 태어난 곳이 강릉인데 이번에는 강릉으로 가보려고요. 강릉은 네. 또 박물관으로 유명해요. 그렇죠. 이 강릉의 전통 또 고유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자수박물관 그리고 고려 시대의 저울 또 루이 14세 때의 저울을 볼 수 있는 저울박물관도 있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커피와 축음기, 민화 등 다양한 주제의 박물관들이 가득해 박물관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강릉. 이 중에서도 독특한 주제와 전시로 꾸며져 호기심을 자극하는 곳이 있습니다. 강릉에 위치한 두 가지 이색 박물관 찾아볼까요? 이곳은 강릉 예술창작인촌. 첫 번째로 제가 찾아온 곳은요. 오죽헌 옆에 위치하고 있는 강릉 예술창작인촌입니다. 신사임당의 예술혼이 가득 담긴 이곳에서 아주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이색박물관인지 함께 둘러보시죠. 화려한 색과 문양으로 시선을 끌고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시간과 정성을 들인 꼼꼼한 바느질 솜씨에 감탄합니다. 한중일 전통 자수 작품을 한자리에서 둘러볼 수 있는 자수박물관이 첫 번째 주인공. 안영갑 관장이 지난 26년간 수집한 자수 작품 650여 점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친근한 생활용품에 술을 놓아 아름다움을 더하고 자수 문양을 통해 많은 의미를 담기도 했던 선조들의 예술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수를 논할 땐 강릉 자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보자기와 색실 누비가 대표적인데요. 독창적이고 예술성이 뛰어나 강릉 자수만의 매력이 살아있죠. 왜 이 강릉 자수가 유명하냐면 아시다시피 여기는 사임당이 태어난 곳입니다. 바로 인제 바로 옆에 오죽헌이 있는데 사임당께서도 자수를 무척 잘 넣으셨습니다. 초충도 자수. 그런데 그런 뿌리와 전통이 강릉 자수에도 그대로 배어 있어서 이 강릉의 자수가 독창성을 갖고 있는데 그 독창성은 뭐냐면은 추상적입니다. 사실적이지 않고. 그래서 강릉 자수는 일반 자수하고 비교할 때 하나의 그 회화적인 작품을 보는 것 같아요. 추상미술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작품은요. 그냥 평범한 자수 작품 같아 보이지만 뭔가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수라고 하면 여자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작품은 조선 후기 때 남자 장인들이 한땀 한땀 술을 놓은 거라고 하네요. 진짜 신기하죠? 자수는 대표적인 규방예술로 여성들의 전유물이었는데요. 남자 수장인이 만든 작품엔 색다른 느낌이 있네요. 이렇게 자수는 같은 수보를 사용하더라도 술을 놓는 사람에 따라 개성이 나타납니다. 자수박물관에서는 한중일 세 나라의 자수작품을 둘러볼 수 있는데요. 동양자수는 섬세하면서도 화려하고 실용성과 장식성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계 자수의 중심입니다. 그 핵심은 실크 자수. 가장 섬세하고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공통점은 이제 그 문양이 하나 등장하는 문양들이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화꽃이라든지 소나무가 등장한다든지 모란꽃이 등장한다든지 학이 등장한다든지. 중국 자수는 복잡한 문양을 여백 없이 가득 수놓아 화려한 인상을 주고요. 한국 자수는 소박하면서도 자연스러운데요. 장식성보다는 실용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의 자수, 비교하며 감상하는 즐거움이 있네요. 네, 두 번째로 찾아온 이색 박물관은요. 정말 이색적이고 특별한 박물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딱 하나밖에 없는 저울 박물관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박물관인지 함께 둘러보시죠.
강릉시 구정면. 이곳에 지난 10월 저울박물관이 개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 진짜 딱 하나밖에 없는 저울박물관이라고 해서 진짜 예. 기대를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하나고 세계에서는 두 번째. 아, 그래. 박경희 관장은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서양의 저울을 접했습니다. 완벽하게 수평을 이루는 모습이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가리키는 듯 했다네요. 그 매력에 빠져 갖가지 저울을 수집하고 박물관을 열게 됐죠. 저울은 명화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곡식이나 금은 보화를 달고 정의와 평등을 상징하죠. 이처럼 저울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저울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는데요. 선사시대부터 저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칭은 인간이 만든 최초의 저울로 오늘날에도 쓰이고 있죠. 이후 천평칭, 대저울 등 보다 정교하고 정확한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 저울은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예, 여기에 있는 저울들 같은 경우는요. 그 DK의 천칭 이 이제 평이하게 해서 물건을 재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상식적인 저울에서 아름답게 바뀌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저울들이에요. 그 다음에 동인도 회사를 거치면서 저울이 굉장히 아름답게 이제 이게 발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저울이라든가 이탈리아 저울, 포르투갈 저울 이런 것들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저울이 그냥 단순 저울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품이에요.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천칭, 1500년대 향신료 무역에 쓰인 양팔 저울, 금이나 각종 보석을 달던 귀족들의 저울 등 시대와 용도에 따라 저울 모양도 제각각인데요. 저울 박물관에서는 저울에 관련된 4천여 점의 전시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압도적인 크기로 눈길을 끄는 저울이 있는데요. 이지은 리포터보다도 키가 큰 이 저울은 17세기 프랑스에서 쓰였던 저울입니다. 그런데 대체 어떤 용도로 쓰였기에 이렇게 커다란 저울을 만들었던 네, 걸까요? 저희 뒤에 있는 저 저울은요. 예. 딱 봐도 뭔가 범상치 않은 게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네, 어떤 저울이에요? 저게 프랑스 루이 14세 때 베르사유 궁전을 지을 때 저 저울로 금을 날랐다는 관람객들이 와서 본다 이러면 세계에서 굉장히 귀한 저울을 보고 가는 거죠. 이번엔 우리나라 저울에 얽힌 이야기도 만나볼까요? 고려 후기에 사용했던 목화솜 저울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엔 무게 단위를 재는 도량형 제도가 정립되지 않아서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숨어있다네요. 근데 저 저울에 보면은 돌추가 모양이 다 크고 작고 또 천이 쌓여진 것도 다 틀리고 가죽으로 뭐 쌓인 것도 있고 천으로 쌓인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목화솜을 가진 사람이 내가 요 추 요 정도가 내가 가격을 매기면 그게 바로 가격이었어요. 그다음에 그게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목화솜을 가진 사람이 만든 저울이 바로 그 저울의 기준이었어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저울. 그 속에서 다양한 시대상을 엿보고 우리 선조들의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독특한 주제로 눈길을 끌고 다양한 전시품으로 재미를 주는 이색박물관. 가족과 함께 이색박물관에서 지식도 얻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박물관은 보통 조금은 지루하고 또 조금은 재미가 없고 어렵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오늘 화면을 보면서 좀 달리 생각을 해보니까요. 박물관은 다른 시대, 다른 공간을 엿볼 수 있는 참 매력적인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박물관 관람은 이 과거로의 여행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이색 여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전국 곳곳을 누비는 여행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예, 최근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전북 관광 자유용권을 출시했는데요. 이 카드 한 장으로 그러니까 전주와 완주 지역의 뭐 관광지와 숙박과 네. 또 음식, 공연 다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덕분에 전북의 관광객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그렇죠.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번에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전북 곳곳을 여행하고 있는 동호회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이 동호회 이름부터가 굉장히 특이해요.
트래블 메이커라는 트래블 메이커. 예, 트래블 메이커라는 동호회인데 아, 그곳의 회장을 맡고 있는 권국민 회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트래블 메이커. 예.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현재 트래블 메이커의 회장을 맡고 있는 27살 전북대학교 전기공학과 대학원생 다니고 있고요. 네. 이름은 권국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 예. 저희가 감사합니다. 아,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나 스튜디오 분위기가 훈훈해졌잖아요. 그렇죠? 네. 아, 훈남이고 굉장히 멋진 훤칠한 남성분이 나오셨는데 예. 저는 좀 불쾌합니다. 아니, 저는 좋습니다. 자주 네, 나와주셨으면 좋겠고 네. 트래블 메이커, 일단 어떤 분들이 함께 활동하는 동호회인지 궁금합니다. 국민 씨 같은 네. 이런 훈훈한 분들이 많은지. 아, 일단 훈훈한 사람들도 많고요. 예. 이제 이쁜 이제 예. 여자 회원들도 참 많습니다. 예스! 예. 회원 모집. 아, 네. 그런가요? 예, 예, 좋습니다. 일단은 연령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20대 네. 후반부터 뭐 30대 초반까지 그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좀 조금 저희 동호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양한 좀 직업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직업을 조금 설명드리면 네. 이제 뭐 소방공무원 그리고 중학교 영어 선생님도 있고요. 중독 이제 관리 상담사. 저같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 이렇게 다양한 좀 직업군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동호회라고 해서 그냥 대학교 동호회인 줄 알았더니 단순한 대학 동아리는 아니네요. 네. 그 지금 뭐 전북권을 중심으로 여행을 한다고 들었는데 뭐 굳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여러 명의 사람들이 좀 모이다 보니까요. 이제 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보다가 이제 우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내 도시 전북부터 좀 곳곳 알아보면서 이쁜 곳 찾아다녀보자. 네. 일단은 가까운 곳부터. 네. 그러면 뭐 가장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많은 곳을 여행하셨을 텐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어디였을지 궁금해요. 우선은 좀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장소가 두 곳이 있는데요. 네. 일단 기억에 남는 장소는 이제 전라북도 무주가 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같이 이제 대학원생들이나 이제 학생들이 조금 검소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되고요. 네. 뭐 여름에는 래프팅 그리고 겨울에는 뭐 스키나 보드 이런 그렇죠. 레저 즐기면서 같이 땀 흘리고 이제 같이 하다 보면 네. 모임도 조금 더 돈독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또 다른 한 곳은? 또 다른 한 곳은 뭐 장소는 아닌데요. 최근에 네. 이제 연말 맞이해서 좀 어떻게 좀 전라북도에 있는 도민들에게 좀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고민 좀 하다가 11월 달에 연탄 봉사를 좀 한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동산동 쪽에 있는 주민분들의 네. 연탄을 좀 배달을 했었는데 네. 그것도 좀 뜻깊은 장소이고 여행이었던 좋은 일도 하고요. 그래요. 여행지라고 해서 꼭 멀 필요는 네. 없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가까운 곳을 여행하는 마음으로 같이 네. 봉사도 하고 따뜻한 마음도 나누고요. 네. 네. 아까 근데 저희 그 8522님이 신청자분들 중에 한 분이 그 겨울에 아이 데리고 가족여행 가면 좋을 곳 하나 추천해달라고 했거든요. 네. 우리 국민 씨가 한 곳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이들하고 갈 수 있는 곳. 아이들이 같이 좀 아이들도 좀 즐기면서 이제 부모님들도 힐링을 할 수 있게 네. 네. 여행 장소를 좀 생각해 보면 제 개인적인 추천은 이제 캠핑장 쪽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캠핑장? 캠핑장. 어디가 있을까요? 완주에도 오토캠핑장이라는 곳이 있고요. 아, 네. 임실도 최근에 캠핑장이 좀 이제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제 저녁에 잘 때 너무 춥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씻을 때 따뜻한 물이 나오지 네. 않을까라고 그렇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캠핑장 시설들이 너무나 좋아져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그냥 떠나시면 즐거운 여행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고민 해결. 해결. 네, 네. 근데 사실 그 여행이라는 게 아무래도 혼자 하는 여행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 명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다 보니까 뭐 좋은 점도 물론 있을 테고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좋은 점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네. 일단은 혼자 다니게 되면 그냥 좋은 풍경을 보거나 뭐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아, 맛있다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제가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을 좀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곳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또 다른 시선으로 그렇죠. 다른 곳을 다양하게 바라보다 보니까 서로 같이 이렇게 감정을 나눌 수 있게 있다는 점.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안 좋은 점도 있을 텐데. 회원들한테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네. 안 좋은 점이라고 좀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적다면 적은 인원이겠지만 15명 정도가 이렇게 한 달에 한번 이제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동수단
예,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아무래도 적은 수가 다닐 때보다는 수가 많아질수록 좀 이동하는 데 불편하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뭐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여행을 가야 되고 또 우리 지역 안에 또 여행지를 굉장히 많잖아요. 네. 여행지를 찾을 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나 우리 콕 집어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로 처음 저희가 여행을 이끌어 나가게 되면서 힘들었던 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바다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전북 쪽을 좀 이제 여행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다들 현대인의 필수품 핸드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는 여행 정할 때 핸드폰을 엽니다. 네. 그리고 검색창에 네. 전북 여행고 이제 전북 축제 일정 축제 예. 축제나 네. 이제 행사 일정을 치게 되면요 네. 요새 어플들이나 그런 게 너무 좋아져가지고 네.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다 어떤 곳에 행사가 있고 어떠한 행사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데를 좀 이렇게 콕콕 집어가지고 첫 번째 여행 목적지로 전정을 하고요. 네. 혹시나 그 달에 행사가 없다고 하면 네.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지역을 넓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행사나 축제에 좀 많이 참여하는 그런 이렇게 그런 곳으로 목적지를 좀 선정을 하고 있어서 네, 이제는 조금 목적지를 선정하는 데는 조금 수월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행지를 선정하는 데도 약간의 이제 노하우가 조금씩 그러니까요. 쌓이고 있는 거군요. 네네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꼭 한번 같이 참여를 해서 여행 가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트래블 메이커, 앞으로 여행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앞서 제가 좀 이렇게 여행, 좋은 여행 장소로 추천해드렸던 전라북도 무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16년을 좀 새롭게 맞이하는 마음으로 흰 눈에서 이제 새로운 도화지에서 새롭게 좀 쓰자라는 위해서 이제 1월 달에는 저희가 회원들 이끌고 이제 보드 타러 무주 갈 예정입니다. 네. 그때 저도 함께 가도록. 네. 한 자리 비워 만들어 놓겠습니다. 예. 네. 가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주 간단하게 좀 알려주세요. 가입이요? 되게 네. 간단합니다. 우선은 혼자 여행 다니고 싶, 이렇게 혼자 여행을 다니다가 이제는 같이 다니고 싶거나 여행지에서 밥만 드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아,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방송국에 오늘 저희 동호회 이렇게 홍보가 되었으니까 네. 방송국으로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모임에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앞으로 전북을 대표하는 멋진 여행 동호회로 거듭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네. 비밀들 저희가 낱낱이 다 알려드릴게요. 네, 네. 2597님, 아빠 일하느라 힘들지? 아, 매일 수고하셨다고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빠 화이팅! 이쁜 막둥이 딸이 문자했어요. 아빠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왜 이렇게 예. 지금 기분이 안 좋아지죠? 아, 읽다 보니까 어린 그 여자 아이가 보낸 것 같아서 네. 예, 한번 감정 이입해서 네. 읽어드렸습니다. 아버님 뭐 기운이 불끈 예. 나시겠습니다. 예, 혹시 불쾌하셨다면 네. 죄송하고요. 예. 그리고 5318님 친구들에게 매일 저녁 굶는다고 하고 사실은 아이들 먹이면서 두 번, 세 번, 네 번씩 이렇게 뺏어 먹고 있었다. 친구들아 이제야 말할 수 있다. 나 살 안 빠지는데 다 이유가 있었단다라고 고백을 예. 해주셨어요. 두 번, 세 번, 네 번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죠. 친구분들한테는 아, 나 왜 이렇게 물만 마시는데 살이 찔까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몰래 이렇게 먹었던 그래요. 거죠. 그게 아니었네요. 네. 그리고 1114님. 자기야 미안해. 며칠 전에 회식 날 돈 잃어버렸다고 자기 막 칠칠 맞다고 술 마시지 말라고 이렇게 꾸중했었는데 사실 그 돈 내가 가지고 갔어 라고 고백을 해주셨어요. 네. 아, 그 남편분 참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네. 0110님 타인들한테는 막 잘 될 거야 수고해서 말을 했는데 자기 자신한테는 못했다고 하면서 중요하죠. 수고했다고 또 해주고 싶다고 하셨고요. 네. 3318님은 아빠가 항상 야근에다 주말에다 같이 못 있어주고 그랬는데 항상 사랑하고 올 성탄절은 재미있게 보내자 이렇게 아들하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따뜻합니다. 문자 네. 보내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이 가운데서 8677님, 2597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아, 시간이 어느덧 흘려 내일이 벌써 동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 동지가 뭐
밤이 가장 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낮이 길어진다고 해서 네. 뭐 작은 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꼭 먹어야 되는 거 있죠. 그렇죠. 팥죽 먹잖아요. 팥죽 네.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는 얘기도 있고 이 애군을 쫓아내기 위해서 팥죽을 맞아요. 또 먹는다고 하네요. 네, 동지에 이 팥죽 나눠 드시면서 네, 나쁜 기운 다 몰아내시고 네,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생방송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완주 로컬푸드, 3대를 이어가는 PM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임실 치즈 피자와 함께합니다.